방치되어 있는 시골집을 리모델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장을 갔다. 도착해서 외관을 살펴보니 정말 낡은 옛날 집이었다. 견적을 뽑으려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마루에 웬 할머니가 앉아있었다. 할머니는 나를 보자 배시시 웃으며 떡을 건넸다.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다. 시간이 없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 나는 장단까지 맞추며 이야기를 들었다. 그런데 내 집이 저기 산 너머인데 좀 데려다 주겠나?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. 잠시 망설였지만 그러자고 하고 밖으로 나왔다. 그 순간 뒤쪽에서 꽁 하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. 집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. 할머니, 괜찮은? 걱정이 돼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. 과연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?